보지 말고 하나만 뽑아주세요. 한 개, 한 개. 여러분, 우리 친구도 손 넣어서 한 개만 뽑아줄래요? 찢어주면 안 돼. 비싼 거야.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종이를 확인해 주시고, 관객 때 보여주지 말고, 펜이 두 개 있어요. 이 펜으로 이 오른쪽 옆에 펜 쓰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이렇게 써주세요. 마지막 마술이에요. 어차피 제 뒤에 또 많은 공연자들이 많으니까요. 계속 앉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썼어요? 좋아요. 우리 지금 다 썼어요? 잘 보기에 크게 쓰라니까 조금만 있겠네. 마지막 마술입니다. 아, 우선은 우리 자리를 바꿀게요. 자리를 바꾸고 여성분부터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숫자죠? 보여주시면 돼요. 24라는 숫자고 우리 친구는 무슨 숫자예요? 12요?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를 뜯어서 예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린 친구부터 한번 뜯어주세요. 2월 물음표 뜯어보시면 24일. 아, 오늘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이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 마지막 마술인데요. 남은 우와 말할게요. 저 마지막은 안 돼요. 남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재밌게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술사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줄 친구분한테도 선물 버려요. 어차피 종인데요. 요거랑 예쁘다죠. 멋있다가 아니라. 네, 우리 친구도 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 셀카 찍어주신 분 어디갔죠? 사진 찍어주신 분? 아,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솔로예요? 힘내세요. 내 거 어디갔어?